어머니 요새 왜 그러시나 몰라? 시집살이를 시키시겠다? 아 진짜 안 그래도 정혜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열받아 죽겠구만! 카페라떼입니다. 기분이 다운될 때 달달한 게 도움이 되죠. 내 기분 알아주는 사람은 이비서뿐이네. 왜 안 마셔? 겨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? 너 얼주가였어? 아니, 마이 커피 스타일. 고마워, 경원아. 커피에도 스케줄 잡아준 것도. 이경원, 너! 3년 만에 만났는데 얘기 잘 나눠. 제발 싸우지 말고. 잠깐 외부 미팅이 있어서요. 다녀오겠습니다. 정혜수, 여기가 어디라고 네 발로 찾아와? 볼 일이 있으니까 왔겠죠, 주세영 본부장님. 볼 일? 검토해보세요. 천하패션 수석 디자이너 자리 비었다던데. 뭐? 주세영 실장님이 본부장 되는 동안 나 뭐 놀고 있었겠어요? 뉴욕서부터 파리, 밀라노, 패션 중심가에서 직접 발로 뛰며 실력 키웠습니다. 미쳤구나, 정혜수. 그래, 미쳤다. 앞으로 더 미쳐보려고, 아주 제대로. 네가 잊었나 본데, 내가 널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, 너한테서 뭘 뺏었는지, 그걸 어떻게 잊어? 못 잊어서 절대 잊을 수 없어서 나 다시 돌아온 거야. 뭐? 너한테 뺏긴 것들 도로 찾아와야지. 그러려면 네가 가진 것들 다시 뺏어와야겠지? 네 주제에 뭘 어떻게? 내 매력, 내 실력으로?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알게 됐거든. 마녀를 잡으려면 내가 마녀가 돼야 한다는 거. 이게 정말!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숨통을 조여줄게. 네 실력, 네 이력 바닥으로 내팽개쳐주고 네 남자 된 내 옛 남자 유지호도 뺏어줄게. 너 유인아랑 결혼한다며? 어, 결혼하는데 뭐? 네 남자 뺏으면 안 돼? 너랑 똑같이 해준다고. 결혼은 유인아랑 연애는 유지호랑. 놓치긴 아까운 이력일 거예요. 거절하시면 천하패션 경쟁사인 스카이패션으로 갈지 아님 독자 노선을 걸을지 좀 고민 중이에요. 심사숙고하셔야 할 거예요, 주세영 본부장님. 정혜수 맞아?